아,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님 오셨어요. 대세나. 나민순. 대한민국입니다. 손발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손발은 대한민국에. 다 오셨어요 지금. 예, 지도부들 다 오셨습니다. 지금 확실히 송파가 이연하죠. 이연하니까 다 오시고 계십니다. 이낙연 후보님 한 가운데서 멋지게 포즈를 잡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송파 국민 여러분, 이낙연 인사드립니다. 어제와 그제 목소리 대박. 사전 투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15일 권투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기호 1번 조재희, 최재성, 남인순 모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압승 될 것 같은 느낌? 목소리의 호소력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나날이 힘드십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려면 정부 여당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의석이 필요합니다. 송파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송파 국민 여러분께서 인류 정치로 가는 추춧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인류 정치가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낙연. 여러분이 인류 정치인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낙연. 제가 아는 한 최재성, 조재희, 남인순 이런 사람들이 인류 정치인입니다. 꼭 뽑아주셔서 대한민국 정치도 인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낙연 총리 마지막 말씀. 예, 인류 정치인을 뽑아라. 예, 정말 배현진은 또 뭡니까? 연예인입니까? 뭡니까? 예,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이낙연 후보님의 인류 정치인을 뽑아라.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인류 정치인을 뽑아주세요. 우리 송파구을, 예, 우리 주민들. 예. 네, 현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님 오셨고, 수그레님 오셨고요, 송둘레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님 감사합니다. 최재성님 필요합니다. 최재성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강한 더불어민주당, 더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 머리가 큰, 네, 최재성 후보님이 가야죠. 배현진 머리 작아야 안 돼요. 국회는 머리 큰 사람이 가야 돼요. 100년 후의 통치들이여, 때가 왔습니다. 모두 총집결하여 선거에 임합시다. 한 표도 주지 말고, 한 석도 주지 말고,
한 번에 끝냅시다. 4월 15일 놈들은 일망타진하고 다 함께 축배를 듭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